그런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 제3.5회 1을 개의하겠습니다. 그런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해성구촌 중의동의 지역구인 나선거구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지역 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 어린이용돈지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돈지구는 대덕구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4, 5, 6학년 초등학생에게 매월 2만 원의 용돈을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매년 1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해당 학생들에게 용돈을 지급하여 30에서 40대 학부모들이 타시골 이사를 가지 않게 하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은 지난 5월 주민공청회를 열었을 때 패널 5번 중 교장 선생님, 학부모 회장님을 포함한 네 분이 용돈 지급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부총장은 6월 1차 정례회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련 예산은 지난 7월 258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부딪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7월 임시회 이후 9월 임시회 또다시 재상정하였으나 시민자세 등이 반대 시위와 언론사들의 관심으로 이슈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대 노에 부딪혀 9월 임시회에서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청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금번 2차 정례회에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용도수당 예산을 올려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대덕구에 재정이 갑자기 여유화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이 여론 등을 반영하고 심사숙고에 전액 삭감한 것을 연이어 세 번을 똑같이 예산안을 올려서 막무가내 식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개원 이래 이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정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여당의 다수 의석만 믿고 예선을 밀어붙이시고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주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부총장께서는 지방자치 파괴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대덕구는 대전 5개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열악하고 13%대의 낮은 재정자치도로 구비로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입니다. 어린이 용돈 지급이 지역 주민들에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강행하려는 것은 부총장의 선거를 앞두고 치적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 어린이 용돈 지급이 부총의 사업도 아니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총장께서는 반대 여론으로 들끓는 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